윤석열의 갈 곳은 뻔히 이제는 검찰총장 최초로 기소되는 검찰총장이 나올 수 있다. 아무리 본인이 검찰총장이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생각했지만 현 장관 추미애나 전 장관 조국이나 물로 봤던 윤석열 반드시 죗값을 치를 것이다. 왜? 우리가 지켜보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화요일마다 저희가 기다려지는 순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제대변인. 네, 본격적으로 추미애 장관의 어떤 추미애 장관을 물로 봤던 윤석열, 예, 진짜 제가 보면 검찰총장 최초로 구속 기소될 위기가 진짜 다가오고 있고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진행되는 속도가 어떨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만 최소한 석 달은 수사가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연말 연시에 기분 좋은 소식 하나가 미리 예약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현재 손을 떼고 수사하는 쪽에서 주목해야 될건 라임과 옵티머스만이 아닙니다. 라임과 옵티머스만으로도 충분히 살펴볼 수 있는 게 있지만 이 옵티머스 관련돼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것에 관련돼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책임질 부분이 있는지 점검해야 될 것이고, 근데 그 뒤에 달려 있는 나머지 것들이 더 볼만합니다. 코바나 컨텐츠, 장모병원, 그리고 용산세무서장에 이르기까지 혐의들이 다섯 가지 나와 있는 게 전부 다 마음에 듭니다. 일단은 추미애 장관의 어떤 그 수사 지휘권 발동이 왜 정당한지 여러분들에게 좀 어디 가서 추미애가 지금 맘대로 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분명하게 얘기하십시오. 어떻게 얘기하냐? 당연한 겁니다. 왜? 윤 총장이 이 사건을 뭉갰고 그 뭉갰다는 게 뭐예요? 남부지검 수사팀이 5월 달에 윤 총장에게 직보를 했습니다. 직보를 했는데 윤 총장은 그때 그 직보한 내용이 야당의 국회 정치인들이 연루돼 있다. 그리고 검사들이 향응 및 로비를 받은 정황이 있다. 라고 보고를 했는데 윤 총장이 입싹 닫고 아무 소리도 안 하다가, 세 달간 뭉개고, 있다가, 이 사건을, 결국은 뭉갠 거예요. 근데, 윤 총장이 당연히 이 사건을 알고도 야당 정치인이 개입됐다는 걸 알고 검사들이 개입됐다는 사건임에도 알았기 때문에 윤 총장을 배제하는 게 맞죠, 중부에서. 맞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알고 눈감아줬다는 의혹이 생기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남부지검에서 또 잘못했어요, 그때. 당연히 이 사건을 수사를 하고 있던 중앙지검이나, 아니, 남부지검에서 반부패에 석 달째 얘기 안 하다가 윤 총장이 입 다물고 있다가 세달 동안 뭉개다가 반부패에다가 8월 달에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중앙지검도 패싱을 한 거죠. 그러니까 보고 체계도 잘못된 거죠. 남부지검에서 중앙지검에 얘기하고 중앙지검에서 검찰총장이나 대검으로 갔어야 되는데 남부지검이 그 당시에 알다시피 윤석열 라인의 어떤 수사 검사였기 때문에 이 검사가 바로 관둔 송. 자신은 사람에 충성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밑에 사람들에게는 사람한테 충성하라고 강요했던 것 같은 거죠. 얼핏 보기에는 그저 생각하는 건 누군가 수사 검사가 술을 얻어먹었답니다. 그리고 심지어 관련된 수사 팀장이 됐던 의혹이 있는데, 그게 총장한테 직보로 날아왔습니다. 그럼 총장은 당연히 바로 수사 지시하고 이거 찾아내서 그들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일벌 100개로 달아야 되고 지위고하 막론하고 무조건 다 이러고 나갔어요, 정상이에요. 몇 달간 뭉갠 것 자체가 그게 뒤에 가서 어떤 조치를 했든 충분히 의혹거리가 됩니다. 당연히 수사로 인해서 배제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윤 총장을 배제한, 그윤 총장을 배제해야지 서울 남부지검과 중앙지검이 당연히 독립적인 수사를 할수 있는 거지. 이렇게 윤 총장이 개입된 사건에, 윤 총장 측근들이 개입된 사건에 윤 총장이 이 수사를 지휘하면 어떻게 그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이건 오히려 추미애 장관이 독립적으로 제대로 수사하라고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게 맞죠? 그렇죠?
라임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야당 정치인과 검사를 상대로 로비가 이루어졌고 그동안 검찰이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폭로가 김봉현 씨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현재의 수사팀과 지휘라인이 계속 수사를 맡길 수 없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수사팀과 새로운 보고체제를 만들어서 제대로 수사하라는 거고 검찰총장은 서울 남부지검 수사팀,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다음에 검찰총장에게만 보고를 해라. 그러니까 윤 총장은 그동안 남부지검이 수사한 거에 대해서 수사 책임에 대해서 자유롭지가 않아요. 사람을 바꾸거나 조사 방향을 일러주거나 이런 가이드라인을 내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가만히 있고 알아서 제대로 진실을 파헤쳐보고 그 결과만 알려주는 거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왜 윤 총장을 배제시키는 게 맞냐면 김봉현 씨의 그 옥중 폭로를 보면요.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강력한 한방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어요. 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그 얘기를 했다죠. 그렇죠. 그 이주영 변호사이죠. 네. A 검사 출신 이주영 변호사인데 윤 총장이 언급한 대목이 있어요. 당연히 윤 총장은 배제된 이 사람 관련자예요. 이 사건의 윤 총장도 관련자입니다. 그래서 야권 정치인 관련은 5월에 남부지검에 보고를 했는데 반부패부나 지휘계통을 정식 보고한 것은 8월 3개월 동안이나 뭉갰고요. 법무부는 로비 의혹이 제기된 검사와 수사관도 배제하고 수사팀을 새로 만드는 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는 뭉갠 사람들 그렇죠.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누가 윗선이가 덮은 것 같아라는 걸 못 느꼈을 리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제대로 수사할 리 없고요. 특히 검사 비위와 관련한 부분은 애초 단서를 묵살했던 현 수사팀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가 없죠. 제식구 감싸기 우려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은 검찰의 중립성 보장을 위해서 이건 어떻게 보면요. 윤석열을 위해서도 이거는 윤석열을 배제시키는 게 맞아요. 아니 윤석열 자기가 이거 들어와 갖고 윤석열이가 지휘해 갖고 이 수사 결과를 나온다 그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 검사 출신 변호사가 했던 말 중에 정말 나쁜 거는요. 총장한테 보고해서 보석으로 재판받게 해주겠다. 이거 안에 있는 피의자를 불러다가 66번 하루에 한 번씩 불러도 66일을 부른 거예요. 100일 넘게 있으면서 이렇게 66번 부르면 당연히 짜맞춰집니다. 특수부가 매달 했던 게 이런 건데 당연히 반부패부에서 야 66번을 부를 정도면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해라고 결과를 쫙 맞고 시나리오에 맞춰서 제대로 말할 때까지 부른 거죠. 그러니까 그 제대로 말할 수 있게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젊은 변호사를 필요로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변호사를 만났어요. 어제 만나서 자세하게 제가 취재를 했습니다. 자기한테 그런 제안이 왔었다. 돈은 월 천 이상을 주기로 했다. 그 자기한테 사건 의뢰를 하면서 이 검사가 이 사건을 다 맡고 있다는데 그 검사 이름이 생각이 안 난대요. 야, 그 검사 이름이 생각이 나야지 대박인데 어떤 검사가 벌써 이 사건을 세팅했다라고 하면서 그 프로필을 흔들었대요. 자기 앞에서. 근데 자기는 이 사건을 맡을 마음이 없어서 이거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맡을 마음이 없어서 그 검사의 이름을 생각하지 않았대요. 그래갖고 내가 혹시 자다가 이거 진짜 중요한 일이다. 생각이 날 수도 있을 것이다. 당신 앞에서 이 검사가 이 사건을 세팅했다는 검사가 생각나면 반드시 나한테 얘기를 해달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할 일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변호사가 없이 수용자가 검사실에 가서 조사를 받으면요. 말 맞춘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를 대동해서 가게 되면 공식적인 검찰의 수사라고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가서 검찰 변호사 입회화에 만나서 그 얘기하는 모양새를 만들어 달라고 변호인을 섭외를 했던 거예요. 그게 끝나고 나면 변호사 이름으로 서명한 도장을 찍거나 그렇죠. 지장을 찍는 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네. 요즘 경찰 조사는 녹취도 다 합니다. 근데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으면 소리 지르고 뭐하고 다 했고 보고서 나온 거에 끄트머리에 동의 서명해 이렇기 때문에 검찰 조사가 이제는 의미를 잃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검사들의 기술을 알려드릴게요. 검사들이 감옥에 있는 피의자와 말을 맞출 때 어떻게 하냐.
검사실로 부릅니다. 왜 검사실로 부를 것 같아요? 말을 검사와 맞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검사실로 구치소에 있는 사람을 부르는 이유는요, 전화기를 쓰게 해줘요. 전화기를 쓰게 해서 밖에 사람과 통화를 해서 말을 맞추게 해주는 거예요. 그 말을 맞출 때 검사는 쓱 모르는 척하고 밖에 나가 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 가세요, 여러분들? 검사가 자꾸 그 구치소에 있는 사람을 소환하는 이유가 검사와 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검사가 방향을 이미 제시해 놓고 어느 이렇게 대답을 하라 그러면 그거에 합당한 증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말 맞춰야 되는 사람이 구치소에 있으면 전화를 못 쓰잖아요. 그럼요. 검사실에 불러서 바로 전화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다 전화해갖고 내가 그랬었지? 너도 그렇게 알아야 돼? 이런 식으로 말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는 그런 얘기할 때 모르는 척하고 밖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 굉장히 지금 추미애 장관을 물러봤다가 결국은 검찰총장이 기소될 최초의 검찰총장이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견하면 대부분이 맞아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어떤 이유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는지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물론 여러분들이 다 보셨겠죠.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수사지휘권 발동 여러분들 내일 보면요. 맨 위에 라임 자산 운용 사건 관련 여야 정치인 및 검사들의 비위 사건을 포함한 총장 본인이 속해 있어요. 가족 측근과 관련된 아래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검찰총장은 서울 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비위 사건을 포함한 총장 본인이 들어가 있어요. 검찰총장 조사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기 검찰총장이 들어가 있고 이제 밑에 좀 내려주시면요. 1번 라임 자산 운용 사건 관련 검사 정치인들의 비위 및 사건 은폐 짜맞추기 수사 의혹 사건 여기에 윤석열이 포함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왜 이미 법무부에서는 이미 법무부에서는 감찰을 했거든요. 감찰을 해보니까 윤석열이가 개입이 돼 있다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의 어떤 그 수사 지휘권에는 총장 본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검사가 관련이 돼 있다고 하는데 조사하지 않았고 정치인의 비위가 있는데 야당 정치인은 감쌌고 사건 자체를 덮으려고 한 의혹이 보이면서 결국 이걸 통해서 얻고자 했던 게 뭐였냐? 그냥 단순하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없던 걸로 만들고 싶었다는 거죠. 총장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주 코바나 관련 협찬금 명목의 금품 수수 사건. 야, 추미애 장관 강단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요. 우리가 늘 의혹으로만 제기하던 김건희 씨죠. 윤석열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운영하고 대표로 있는 코바나 관련 협찬금 명목의 금품 수수 사건. 김건희 씨, 윤석열이 검찰총장 된 중앙지검장 할 때부터 갑자기 얼마 되지도 않은 회사에 엄청난 협찬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대기업들이 20세기 현대미술의 혁명가들 여기에 협찬이 붙으면 이상한 전시회가 될 수 있어요. 그냥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공장 압수수색,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던 LG가 들어갔고 대기오염 물질로 측정 조사받고 있던 GS칼텍스가 들어갔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4개 정도 회사가 아름아름 협찬해 주는 게 16개가 됐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5월부터 금이죠. 윤석열이 이미 총장 후보가 돼 있었고 공교롭게도 부인이 하고 있는 회사에 협찬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 이게 누가 봐도 의심스러울 쪽입니다. 뇌물이죠. 이렇게 봐서 우리는. 충분히 돌려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 정말로 검찰총장으로 의지가 있었다면 이거 받지 못하게 얘기했었어야 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만약에 되는 거죠. 우리 더불어민주당이나 청와대에 있는 분들이나 장관들이 부인이 어떤 사업에 했으면 이미 난리가 났습니다. 그럼요. 정권 권력형 무슨 게이트다 또. 그러니까 1번은 라임 그 총장을 겨냥 윤석열 본인을 겨냥하는 거고요.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면 2번 코바나 관련 협찬금 명목의 금수수 사건은
김건희 씨를 철을 겨냥한 거고 3번도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 조작 및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의혹 사건도 김건희 씨를 겨냥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부인과 남편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이쪽은 윤 총장 본인도 사실상 해당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 조작 사건은 결혼하기 전이에요. 전이지만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조사받아야죠. 그럼요. 네, 그다음에 네 번째, 요양병원 운영 관련 불법 의료기관 개설, 요양급여비 편취 사건과 관련 불이권 등 사건 무마 의혹. 이것도 장모와 윤석열입니다. 이 사건이 네. 왜 무마됐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곽동 선생님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되게 이상한 게요. 2012년에 무자격자가 영리병원을 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 병원을 요양병원을 낼 수 있는데 네. 자격도 없이 돈만 있고 이걸 연 거예요. 그것도 돈을 내면서 2억 투자하면 5억 밖에 해줄게 라는 식으로 주변에게서 10억 정도를 끌어모읍니다. 오. 그러면서 그냥 세웠던 게 아니라 자신의 이름 한자를 집어넣어서 이 병원을 만들었어요. 파주에 요양병원 만든 것들도 있고 10억은 투자해가면서 승은의료재단이라고 하면서 은자가 최모 씨에 들어가는 이름입니다.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22억 원 정도 5년간, 2년간 22억 원 정도 요양급여를 받았어요. 그런데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병원을 세워서 그걸 운영하고 수익이 생긴 거니까 이게 다 부정수급입니다.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과정에서 최 씨가 2014년에 공동이사장에서 중도사퇴해요. 근데 그 벌어졌던 기간 동안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공동이사장했던 주모 씨 부부는 처벌을 받았고 나머지 사람들, 그 구 씨라고 껴있는 또 사람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는데 네네. 기소조차, 입건조차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고 백이 하느님이 내려준 백 뭐 이런 정도로 이게 몇 년도 사건이에요? 이게 들어있었던 게 2017년에 징역이 확정됐던 거니까 실제 요양병원 사건이 2017년에 있었어요. 2014년에 빠져났고 그 결정이 이렇게 난 거죠. 2014년? 네, 2016년, 17년에 그 징역형이 제대로 정해졌기 때문에 벌어졌던 시기는 2012년에서 14년, 15년까지인데 벌어진 시기는? 네. 그 시기에 빠져나갔고 수사 범위에 당연히 올라갔어야 되고 이 입건이라는 게 기소와 상관없이 조사를 받는 거예요. 사건으로 기록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전에 재단 이사장이 중간에 빠져나가겠지만 해먹은 게 맞고 투자한 관계까지 나와 있는데 이걸 빠졌다? 아니 정의연 털듯이 한번 털어보지. 이게 정의연까지도 필요 없어. 일반적인 사건에서도 이해가 안 돼요. 일반인들이 이렇게 했다가는요 그냥 영업정지 먹고 바로 세무조사 받고요. 바로 다 잡혀 들어가요. 근데 이 불이권, 입건조차 하지 않고 사건 무마 어떻게 됐을까? 최 씨하고 이름을 같이 올렸던 당연히 부모 씨가. 장모가 개입되고 사건 무마나 이런 거는 줄리가 있겠죠. 아, 죄송합니다. 김건희 씨가 있겠죠. 예? 하여튼 이거는 요 4번 부분은 윤석열, 김건희, 장모 다 해당되는 거고 전 의외로 저게 4번 사건이 클 거라고 보는 게 같이 공동 이사장 하던 사람이 처벌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도 당연히 처벌받아야 돼요. 다섯 번째 사건. 저는 이 그 추미애 장관의 이 수사 지휘권 발동이 참 꼼꼼하다고 생각하는 게 윤석열과 저 윤석열이 가장 아파하고 우리 국민들이나 그 많은 민주 시민들이 가장 분노해 하는 사건들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있는지 깜짝 놀랐어요. 추미애 장관 정말 꼼꼼하다. 다섯 번째 사건 한번 보여주십시오.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및 관련 압수수색 영장 기각과 불기소 등 사건 무마 의혹. 이거는 당연히 전 용산세무서장은 윤대진의 형, 그렇죠? 윤우진. 윤대진의 형 사건은 이거는 사실상 윤석열 총장 인사청문회에서도 나왔던 사건인데 그러니까 이때 윤석열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뭐 제가 뭐 그 당시에 변호사를 소개시켜줬는지 안 했는지는 아직도 뭐 저 뭐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건 분명히 윤석열이가 동생 윤대진이가 나서면 난처할 것 같아서 본인이 변호사를 소개시켜줬다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했다라는 의혹이 있어요. 우리는 그쪽 변호사 소개해줬냐 안 했냐만 포커스 있는데 알고 보니까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게 6차례인데 6차례 모두 기각. 그렇죠. 그리고 18개월 동안 수사를 하니 많이 하고 있다가 무혐의 처분했어요. 아마 그러니까 윤대진도 겨냥을 한 거예요. 결국은 윤대진, 윤석열 동시에 다 잡을 수 있고요. 윤우진이 아직 아마 외국에 있죠? 안 돌아왔죠?
제가 알기로 네. 아직 외국에서 돌아오셨는데 예, 우리 추미애 장관님을 물러보면 그냥 오선이 아니다. 응? 더불어민주당 근데... 이 박근혜 정권에서 당대표를 하면서 촛불정국을 이끌었고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사실상 군사 쿠데타 광화문 광장 진압작전도 미리 사전에 선빵 날린 게 추미애다. 그러니까 이게 사건 자체가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요. 성동 세무서장이 있었을 때 마장동 제육업자한테 그냥 현금하고 갈비 세트 받았대요. 그럼 자기가 책임지고 옷 벗으면 돼요. 근데 그걸 안 하고 계속 끌고 가면서 자기 동생이 어쩌고 해가면서 끌어서 그러니까 단순한 뇌물을 받았던 사건 자체에 대해서 경찰청이 열받으니까 확대해가지고 이것저것 하고 집어넣는데 집어넣는 족족 다 압수수색영장 기각. 정말 이럴 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아, 저는 추미애 장관이 진짜 우리의 이 가려운 곳을 이렇게 속 시원히 긁어주신 몰랐고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윤석열 너 라임 사건과 네 가족 사건에서 손 떼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추미애 장관이 직접 너 나를 내 아들 휴가 문제로 9개월 동안 나를 없는 것도 만들라고 했는데 너 이제 한번 네 가족은 얼마나 깨끗하냐 너 한번 내가 할 수 있는 거 합법적으로 네 처와 장모 그리고 너 그리고 네 주변 검사들 한번 보자 제대로 한 거죠 이거는 응? 그 결국은 부실 수사, 그러니까 명분도 있죠. 수사가 부실하니까 당연히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야 똑바로 수사 안 해? 이것들이 봐. 맞아요. 나를 뭘로 보고 이것들이 검사, 니들 아직도 뭐 제 식구 감사하게 하는 거야? 하면서 추미애 장관이 지휘권 발동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예, 그러면 언제부터 저는 여기서 이제 윤석열의 좌충수가 나옵니다. 어떤 좌충수냐? 얼마 전에.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다. 저는 이 얘기 딱 할 때 등신들 그랬어요. 일요일날 어쩌자고 저렇게 최강을 던졌네. 근데 오늘은 그냥 나오면서 진짜 일망타진 될 것 같은 윤석열 패거리 가족과 저쪽에 관련됐던 패거리들 모두 다 한꺼번에 싸잡아서 분리수거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더 웃긴 워딩은요. 수사지휘권 발동 대검 수용. 수용 안 하면 어쩔 건데. 30분 만에 수용. 그게... 아니 더 웃긴 게 아니 법무 지휘권자가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는데 대검 수용 그러면 항명이야? 빨갛은 소리를 해야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나와요. 저희가 평소에 우리가 너무 흔히 쓰지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오늘 그 이낙연 총리와 이낙연 대표와 무슨 주미 대사인가요? 누가 만났죠? 해리스 주미 대사. 해리스 주미 대사를 만났는데. 해리스? 예. 해리스 주미대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은 동맹국가 중에서 모범적인 국가다.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좋아해요. 아, 미국이 우리를 우호적으로 생각하는구나.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요. 기가 막혀요. 동맹인데 왜 우리가 모범생이 돼야 되나요? 그냥 동맹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주 대한민국은 한마디로 가장 미국과 떼어낼 수 없는 동맹관계다라고 하면 되는데 모범적이다라는 거는요 선생이 학생을 보는 시각이에요. 근데 이런 말들에 대해서 아무도 분노해하지 않아요. 미국이 이거는 위에서 아래로 우리를 보면서 모범적인 국가?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죠?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다. 그래서 해리스 대사 측에서 해명이 나왔어요. 뭐라고 나냐면 코로나19 사회 가운데서 민주사회의 모범이 돼가고 있는 근데 이런 말이 한 번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동안 수도 없이 나왔는데 우리는 한미동맹이 강화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조중동이 해리스 대사가 코수염도 마음에 안 들었지만 한국을 깔보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고 한국의 정치권과 만나는 거 못지않게 야당 쪽하고 아주 긴밀하게 얘기하는 걸로 불쾌한 감정을 갖게 만들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때려치고 고향 가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하기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랑 가깝다고 하는 거고 요번에 워딩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미국 대선이 이제 보름 남았어요. 그 결과와 상관없이 한미동맹이 유지될 것이다. 대선 날아가게 되면 해리스 대사 바로 본국 갑니다. 이거는 정말 모욕적이고요. 이거는 국가로서 한 국가를 모범적인 국가다.
한미동맹의 뭐 미국 입장에서 보면 모범적이다. 이거는 불량국가 불량적이면 어떻게 할 건데? 동맹 끊을 거야? 응? 그 모범적인지 불량적인 거는 가치 판단의 기준이 뭔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미국에게 아주 모범적인 동맹 국가다라고 하면 미국 웃길 걸요? 우리는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는 한미동맹 흔들림 없다. 이런 얘기들만 하거든요. 아직도 무슨 사대주의에 쩔어갖고. 민주당 의원들이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특히 정청래 의원은 이런 속시원한 법무부 장관 본 적 있냐라고 하면서 적극 옹호를 하고 있고요. 강단 있고 속시원한 법무부 장관은 처음 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민주당에서 처음에 좀 우려를 했어요. 누가 법무부 장관 하나 했는데 조국 장관님이 물러나실 때 저보다 더 센 분이 오실 거다 그랬는데 참 어떻게 보면 조국 장관이 당했던 거 만분의 일이라도 진짜 우리 추미애 장관이 우리 국민들의 어떤 이 답답했던 마음 잘 풀어주고 계시고 이정은 PD가 여러 번 언급했지만 그 나가는 그 정신없는 와중에 훈련 고쳐서 검사가 개입됐을 경우 법무부가 바로 직접 이렇게 조정할 수 있게끔 여지를 만들어 놓고 나갔어요. 꼼꼼하게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바로 감찰 지시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조국 장관님이 35일 동안 그 법무부 감찰 훈령을 받고 나서 네. 추미애 장관이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써먹는 것도 추미애 장관의 강단이다. 그럼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아까 제가 헌정사상 세 번째 그 수사지휘권 발동이라고 그랬는데 황교안 씨가 했던 것은 감찰 지시였고 첫 번째는 천정배죠. 네, 천정배의 그 구속 수사 여부를 결정해라라고 나갔던. 그때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한 것은 2005년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이 처음이고 지난 채널A와 사건이 두 번째고 이번이 세 번째다라고 좀 정정 바로 잡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권대로 제대로 수사가 된다 그러면 윤석열의 갈 곳은 뻔히 이제는 검찰총장 최초로 기소되는 검찰총장이 나올 수 있다. 아무리 본인이 검찰총장이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생각했지만 현 장관 추미애나 전 장관 조국이나 물로 봤던 윤석열 반드시 죄값을 치를 것이다. 왜? 우리가 지켜보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